따릿한 차소리를 따라 아버지의 발걸음도 움직인다. 눈먼 아버지의 사랑을 평생 어떻게 갚으며 살 수 있을까? 그 나무가 큰 나무가 있으면 그 그늘이 참 넓고 깊다란 말을 했었는데 그렇게 큰 나무 같은 아버님을 만나뵌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헤어지는 게 너무 가슴 아프셨겠지만 그래도 직접 뵙고 와서 마음 좀 편안하시죠? 네, 마음이 좀 편해. 뭐가 제일 좋았어요? 또 제일 좋아하는 우리 엄마 아빠 바타로 모시고 아까 보니까 제일 좋아요. 그래요. 남편분도 다녀오셔서 여러 생각 많이 드셨겠어요. 예, 장인어른이 힘들게 일을 하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제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저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 또 집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좀 많이 내고 또 더욱더 사랑해줄 수 있는 가족으로 만들고 싶어요. 항시 이렇게 사랑해줄 수 있는 부인이 집에 있고 옆에 네. 있고 또 가족이 있어서 시간을 많이 내겠습니다. 그래요. 그 인도네시아에 계신 친정 아버지가 네. 네. 우리 저 린찬이 씨 가족 위해서 많이 기도하신다면서요? 예, 네, 매일 기도해요. 그래요. 린찬이 씨도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셔야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계속 야자수 올라가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저 기도 많이 매일 아침 기도해요. 저 아빠는 지금 말리에서. 저기 바람 많이 불지 말라고 그래서 저 아빠지 그래요. 아니 그렇게 네. 기도해요. 네, 렌시아니 씨 아마 그 기도가 발리까지 꼭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예, 그리고 아버님도 항상 이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겠습니다.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을 어떻게 자식들이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렌찬이 씨의 그 아버님을 뵈면서 정말 따라갈 수 없는 부모님의 그 넓은 마음과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우리의 소중한 이웃, 다문화 가족을 만나보는 러브 인 아시아. 저희는 다음 주에도 훈훈한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신 분들께는 에듀윌 자격증 고시학원,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 눈에 좋은 아일라 루테인에서 가족 항공권을,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 홈쇼핑, 대한지적공사, 부국증권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